오늘은 약방의 감초처럼 각종 만성질환과 여러 합병증에 빠지지 않고 사용되는 황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황기는 각종 임상과 처방전 및 논문 등의 실험 자료만 천여 건이 넘을 정도로 수많은 실험을 거쳐온 뛰어난 약효를 지닌 약초임에는 분명합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약학에서 실험을 진행 중에 있기도 하며 옛부터서 뿌리는 못 고치는 병이 없고 인삼보다 낫다고 해서 거의 만병통 취급 대우를 받아오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 수백 종의 효능이 많이 알려져 다방면에서 약재로 고루 활용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는 산과들의 야생 상태에서 자란 것이 효과가 뛰어나다는 소문이 나고부터서는 야생황기는 산삼처럼 이제 찾아보기가 매우 힘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황기는 재배 농가에서 대량 재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든 흔하게 구해서 쓸 수 있지만 자연산의 약성에 비할 바는 못 됩니다. 황기와 고삼은 같은 공과 식물이다 보니 서로 많이 닮아 있지만 구분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먼저 잎이나 줄기를 뜯어서 맛을 보면 황기는 약간 단맛이 나는 듯하지만 고삼은 쓴맛이 강하고 특히 뿌리에서 강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줄기와 잎대에 연결된 부위가 황보라 색상이 없으면 황기이고 황보라 색상이 있다면 고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 둘의 차이점을 명확하면서 가장 쉽게 구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황기는 뿌리가 대체적으로 곧은 편이지만 고삼은 굵으면서 불규칙적으로 심하게 구부러져 있고 깊이 들어간 고삼의 뿌리는 캐내는 게 장난이 아닙니다. 네 번째로 황기의 잎은 타원형에 가깝지만 고삼은 둥그면서 끝이 약간 뾰족한 느낌의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성장하면서 황기는 잎이 마주나지만 고삼은 잎이 조금씩 어긋나는 특징을 띠기도 합니다. 여기까지만 습득하시면 어느 누구나 쉽게 구분할 것이라 생각이 들고 둘 다 뿌리를 약재로 사용하지만 고삼은 구토가 나올 정도로 쓴맛이 매우 강합니다. 그 밖에 아카시아 잎이나 감초 잎하고도 비슷하니 영상을 보시면서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황기의 성미는 달면서 따뜻하고 지금까지 특별하게 밝혀진 독성 물질도 없으며 인체의 각 오장육부에 들어갑니다. 황기는 쇠퇴해진기를 보하면서 양기를 북돋게 하고 인체의 모든 독기를 빼내고 상처가 난 부위의 새살을 돋게 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육과 뼈대를 강하게 만들고 혈액과 적혈구를 증가시키는 조혈제로서 피부노화를 막고 젊음을 유지시키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양리실험에서 황기의 탕제를 동물에게 투입하면 인뇨작용이 강하면서 비교적 지속시간도 길게 나타났습니다. 임상시험에서는 건강한 사람에게 황기탕제를 복용시켰더니 인뇨작용이 강하게 나타났고 소변을 통해 나트륨 배출량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황기 추출액은 요도염증이나 요독증, 방광염, 각종 결석을 녹이고 체내에 쌓인 중금속을 제거하며 배뇨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음을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부종과 혈뇨 및 신장염을 현저하게 개선시켰으며 단백뇨증에 대해서는 원래의 수준으로 정상 회복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체중은 대조군에 비교하여 현저하게 감소하였고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는 오줌인 요단백의 배출을 저하시킴으로써 신장의 변변이 경감된 것을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단백뇨는 소변당과 거품뇨 요단백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화장실에서 오줌을 누게 되면 거품이 유난히 많이 생기게 되면서 쉽게 가라앉지 않게 되는 증상을 말합니다. 보통 이런 현상들은 열이 있거나 심한 운동 및 육류를 그 전에 갑자기 많이 섭취한 후에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단백뇨가 오랫동안 지속될 경우에는 사구체신염과 세균성 감염 같은 신장질환 혹은 고혈압과 당뇨병 등의 전신신장병증의 발생을 의심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에는 황기나 맹문동 또는 화살나무를 각 10에서 20g의 물 2L 정도를 붓고 4, 50분 정도 우려서 먹으면 됩니다. 하지만 체질에 따라서는 이 약재가 잘 안 맞아서 오히려 간 수치를 높이거나 그 밖에 부작용이 따를 수도 있으니 먼저 자기 몸 상태를 잘 체크를 하시고 사용하시길 권장합니다. 황기 추출물은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을 낮추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고 당뇨 관련 실험 지표에서 체중을 감소시키면서 당뇨 자각 증상이 모두 개선이 되기도 했습니다. 화살나무는 18명 중에 16명에게 대해 소변당이 없어지는 치료 결과가 있었고 혈당 수치도 뚜렷하게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황기는 현재 당뇨병을 대상으로 화살나무와 더불어 가장 많이 쓰이는 약재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건국대학교에서는 황기 구기자 등의 혼합 추출물은 당뇨병성 백내장과 당뇨망막병증에 대한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환기와 지체의 임상시험에서는 퇴행성 관절염 완화에 매우 큰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최근에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60대 이상의 대표적인 노안질환으로 현재 국내에는 400만 명을 넘어섰고 매년 무려 7에서 10%가량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 연령대가 4, 50대로 낮아져서 젊은 층에서도 퇴행성 관절염이 많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한 환기와 지체온합물은 관절염 억제 실험에서 동물의 경우 연골조직 손상이 37.1% 내려간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일보다는 이 두 가지를 배합했을 때 연골보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면서 골관절염 억제 효과가 우위적으로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임상시험에서는 40세 이상 관절염 환자 88명을 대상으로 12주 동안 진행해 경과를 지켜봤는데 이들 혼합추출물을 복용한 환자들 대부분 관절염 통증이 44.7%가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무릎관절 기능은 38.2%가 개선이 되어 향후 퇴행성 관절염의 의약품 소재로 사용이 가능함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관절염 법제 방법은 환기와 지체를 잘게 가루로 만들어서 7대 3 비율로 하루 3차례씩 복용하면 됩니다. 단 체중 60kg의 성인을 기준으로 하루 복용량 2.25g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산에는 거의 2, 3일에 한 번씩 오르다시피 하지만 요즘은 지치도 찾기 매우 힘들 정도로 기한약초가 돼버린 상태입니다. 이외에도 환기는 단삼, 사삼 등의 약재를 함께 복용하고 나서 지긋지긋한 관절염을 탈피한 사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 환기와 사삼의 병행투여는 폐암을 치료하면서 가치가 있는 임상시험 자료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있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들 추출액은 세포 생존율을 현저하게 높이면서 세포 자살을 억제해 항암 효과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을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세분화된 암세포 성장 억제 효과를 살펴본 결과에서는 폐암세포줄을 비롯해 간암과 위암, 유방암, 자궁암에 대해서도 모두 억제 작용이 나타나기도 했으니 암 환자들은 참고가 되셨음 합니다. 환기는 뿌리를 주약재로 쓰고 뿌리를 파내어 물로 깨끗이 씻어 흙과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합니다. 그리고 잔뿌리는 정리한 후에 잘게 썰어 햇볕에 며칠 정도 말려 그대로 사용하면 되고 살짝 구워서 쓰면 중초를 튼튼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무릎 관절통이나 허리 통증이 심하신 분들은 환기를 이처럼 술을 담궈서 먹게 되면 그 효과는 배가 됩니다. 그리고 고지혈증과 동맥경화, 심장강화, 면역력 향상 및 정력증진 등의 다방면에서 효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환기는 매우 안전한 약재로 여겨지나 인삼처럼 따뜻한 약재로 체력이 좋으면서 양이 앙성한 사람과 열증이 있으신 분은 적당히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각 개인별 체질에 따라서는 심한 피부발진과 가려움증 등의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오심과 소화작용에 관련된 크고 작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이점 주의해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